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토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해 논란을 빚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5.18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한시 개방됩니다. 나주 읍성에서 발견된 뒤 서울로 옮겨졌던 고려시대의 석 등이 8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불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남 정치 지형도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실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대선이 끝나면 정치권이 서서히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낙연 총리 지명으로 호남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자리가 비게 된 전남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계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가볍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김용록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4년 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주승용 의원이 재도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지방선거를 논하기에 앞서 내부 전열 정비가 더 급해 보입니다. 박 대표가 없으면 뭐 당이 뭐 없어집니까? 안 돌아갑니까?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 통합할 가능성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진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내각 참여 여부도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오늘 퇴임합니다. 중도에 전남지사직을 내려놓는 데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서민을 위한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도지사 자격으로 마지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는 고민 끝에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적으로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동참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석장불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이 지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어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2년 11개월간의 도백 생활 동안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소회를 설명했습니다. 지방 정부를 이끌며 얻어진 교훈들과 확인된 가능성들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시책으로 추진되도록 권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여러 부처에 이런 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것을 제안도 드리고 또 호남과 영남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한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애정을 쏟았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전남에서의 경험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우산과 황사용 마스크 두 가지 모두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점 우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비는 종일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보다도 대기질이 걱정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 안개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낮에 많이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9.7도, 영광 20.1도, 담양과 화순이 17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3도로 흐린 날씨 때문에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은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이 22도, 구례와 보성이 21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37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18의 명예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순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보자가 내정된 총리직을 제외하면 일괄 사표를 낸 정부 부처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처리된 겁니다. 지난 2011년 임명된 박 처장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6년 3개월 임기 동안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물리안 행진국의 기념국 지정을 외면하고 재창 요구를 거부해 지역과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을 사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18 기념식에서 5월 단체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창 문제로 온통 기념식을 파행으로 만든 것 장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것은 5.18을 폄훼하고 또 국민을 우롱한 박승춘 차장에 대한 경질의 의미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했던 만큼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통해 5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진상규명과 위상회복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핵심 시설 가운데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단 한 곳.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건물을 원형 복원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 때문인데요. 5.18 37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한시 개방됩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한 원형 전시실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횃불이 타오릅니다. 피해 수요일로 불리는 5월 21일,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군상들이 빗발치는 총탄에 사라졌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물러간 사이 해방 공간엔 햇살이 쏟아졌고 작곡가 윤희상은 이때를 광주여 영원하라고 노래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겪은 5.18 민중항쟁 열흘간의 이야기가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건물에 미학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열흘간의 나빗대로 이름 붙여진 이 콘텐츠는 재작년 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선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청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 때문에 지금껏 문을 열지 못하다가 5.18 37주년을 맞아 임시로 개방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한 걸 일단 보여드리고요. 또 많은 또 개선의 의견이 나오면 또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시민 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어떠한 상징 조형물도 원형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도청 본관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훼손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시된 콘텐츠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대책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방을 요청을 했고요. 이번 임시 개방은 다음 달 11일까지 꼭 한 달입니다. 그 뒤 열흘간의 나빗대는 사라질 수도 계속 전시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발포와 관련된 기록들을 오늘부터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80년 당시 발포와 관련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옛 현판과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은행 유리창, 그리고 전일빌딩 등 관련 공간들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객실에서 뼈가 나오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수색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는 이틀 연속 같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4층 선미 끝부분으로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간실과 맞닿아 있는 8인 객실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국과수 전문가가 사람뼈 한 점을 확인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옷가지 등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층 선미부 하단 좌연 부분은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강한 충격을 받아서 5층, 4층, 나아가 3층까지 압착된 부분입니다. 뼈가 발견된 4층 선미 객실은 붕괴 등으로 그동안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 미수습된 여학생 2명이 주변 복도와 중앙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입니다. 수습팀은 여학생 객실 주변으로 6개의 출입구를 뚫었고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도 다른 객실 진입로를 뚫는 등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도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전기부 도면을 받아 세월호 개조 작업에 참여했던 국내 업체와 함께 분석한 뒤 추가 천공 부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위성 항법 장치를 조타실 내부에서 발견했지만 방수에 취약해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살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뒤 21개월 동안 잠적했다 지난해 7월 체포됐습니다. 괴한이 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 검정 점퍼 차림의 남성이 들어와 여주인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종 전과가 있는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7월에는 한일 청소년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발자취를 쫓는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대표를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일 외교 정책도 이전 보수 정권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시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피해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제 그 점에 비춰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각별한 기대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에 2000년도에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대리한 그 변호사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안을 잘 꿰고 있고 또 그 영부인 그 김정숙 여사께서는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댁을 직접 그 두 차례 그 찾아뵌 적이 있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어느 그 지도자보다도 사안을 잘 꿰고 있다 이렇게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원고 11분이 참여해서 모두 그 3건의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결의 중이고 나머지 두 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재 연초부터 뭐 계속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이제 19일과 30일 날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정도 선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에 열리는 한일 청소년 평화 교류 행사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한일 간에는 이제 과거 역사 때문에 그 역사 갈등이랄지 또 그 서로 인식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그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하나는 자라는 청소년들한테까지 과거의 짐을 그대로 떠안도록 할 필요가 없어서 좀 균형 있게 역사를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광주 지역 그 고등학생 그
1, 2학년들이 참여해서 네. 실제 근로중심들의 할머니들이 고생했던 그 현장, 일본의 그 나고야와 도야마를 여름방학 기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행사 같은데요. 이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그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지가 돼 있겠습니다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그 다음 카페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그 신청 서류와 참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1일까지 접수 마감인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도 뭐 좀 참여를 독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프로그램을 그동안 그 7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참가했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더욱더 활성화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주 읍성의 석문 가운데 하나인 서석문에는 10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석등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졌다가 80년 넘는 타향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꽃과 구름받침 위로 석등이 우뚝 서 있습니다. 보물 제364호로 지정된 나주 서석문안 석등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석등은 언제, 어디서 제작했는지가 기둥에 적혀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고려시대 석등은 딱 30개 뿐입니다. 30개 중에 하나인데 280개 중에서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석등이 처음 발견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9년 나주 읍성의 서석문 근처 길가였습니다. 크게 훼손된 석등을 복원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으로 옮겼는데 그 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옮겨지면서 88년간 낯선 서울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젠 나주에도 국립박물관이 생기고 문화재를 보존, 복원할 여력이 생겨 석등 역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들을 나주에서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옛 사람들이 마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었다는 석등. 나주 금동관 출토 100주년에 때 맞춰 고향을 찾은 석등이 마한의 영광을 품은 나주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전 응답하라 1987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7년 거리와 광장에 걸렸던 판화와 걸개 그림 등 현장 미술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 대부분은 당시 조선대 미대에서 시각매체 운동을 이끌었던 이상호 작가와 전정호 작가가 복원한 것으로 80년대 민중 미술 운동의 열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총사업비가 1,69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대회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마련과 대회 운영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사업비 1,697억 원은
대회 입시 당시 승인받은 사업비에 비하면 2.7배 늘었지만 광주시가 요청한 금액보다는 238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 중 1,200억 원 이상을 광주시가 예산이나 후원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고용률이 광주는 58.7%, 전남은 61%로 지난해보다 광주는 0.9%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광주가 3.7%, 전남이 3.5%로 지난해보다 각각 0.8%포인트와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우산과 황사용 마스크 두 가지 모두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점 우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비보다도 대기질이 걱정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계속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 안개도 자욱합니다. 낮에 모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7도를 비롯해 영광이 20.1도, 담양과 화순 17도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장성이 22도, 담양과 화순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2도, 구례와 보성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